그럼 뭐라고 불러요? 모든 여자들의 공통어 있잖아. 늙으나 젊으나 오빠. 아이씨고, 하기 싫다 이거냐? 왜 내가 그쪽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빠라고 부르면은 열을 깎아줄게. 싫어? 싫어 말고. 아니 저기. 셋 센다. 하나 둘 셋. 오빠. 네 보자. 형님 나오셨습니까? 요즘 어떠냐? 형님 찾아온 애들 가끔 있어요. 아휴, 우리 어지간해야 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임사 안 했지? 네, 도와주십시오. 장우씨. 아, 저녁 먹었어? 지금 준비하는 중이야. 장우씨? 그럼 나오기 힘들겠네. 같이 커피 마시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커피잔 샀어? 숟가락도 못 해갈 거라는 말 진짜로 들었나 봐. 보고 싶다. 아니, 커피잔이. 내일 만나. 저녁 맛있게 먹고. 이거 좀 챙겨 넣어요. 네. 야, 이거 오늘은 좀 많이 판 것 같네. 배추값이 올라서 그게 그거요. 네. 아, 참, 저 김군 말이요. 김군이 누구요? 아, 그 왜 저 진진이가 사귀는 장모 있잖여. 에, 정식으로 집에 한번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정식으로 뭐 하라고요? 앞으로 사위 될 사람 아닌가? 그런 말 마시오. 사위는 무슨?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쓰나, 걔들이 몇 년을 사귀었는데. 요즘 애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합디다. 자식 가진 부모가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겨요. 아, 지금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무슨 낯으로 장구 보려고 그려? 걱정도 팔자요. 난 안 보고 말지 장구 같은 애한테 내 딸 못 줘요. 사람이 그러면 쓰나. 에? 3년간을 이 집 저 집 오가며 만난 애들이야. 그 정이 얼마겠어? 그리고 그 정만 들었겠어? 갈 때까지 다 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세상에 새 것 온 거 찾는답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는구만. 아, 그건 여자들만 모르는 남자들의 마음이라니까 그래.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대접이 다르다니까. 참, 낡아진 부모만 설지. 못난 사위감 앞에서도 그냥 한수 젓고 들어가야 되니. 아, 장구가 왜 못났어? 아, 그럼 미대 나와서 제대로 된 그림도 아니고 그 뭐 사판지 만화인지 그린다는 인생 잘났소? 아, 그건 당신이 그 세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아, 사람 하나 믿을만 하면 됐지 뭘 더 바라나. 내가 믿음성 하나 보고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런 고생했는데 내 딸이 이런 고생 못 시킵니다. 나한테도 생각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자식도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여. 그걸 알아야지 이 사람아.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자셔요. 에휴.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밥때 되면 들어오는 게 용타. 적어도 잠은 밖에서 자도 밥은 집에서 먹으래잖아. 상 닦아, 밥 먹게. 네, 쓸.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에, 어디요? 리빙 투들?
나 찾는 전화? 아니. 꺼져, 밖에서. 리빙.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제가 안진진인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뭐야? 왜 그래? 어? 아, 뭐해? 상차리라니까. 어? 얘 왜 이래?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아, 그럼 취직됐다는 전화야? 어. 아니, 뭐지? 취직이 됐다니? 어? 아, 누가? 아니, 어? 누나가 취직이 됐대요. 아, 그게 정말이야? 어? 예, 아버지. 어딘데? 리빙푸드. 아, 리빙푸드. 아니, 거기가 뭐 하는데요? 식당 이름이잖아, 엄마. 저 웨이트레스로 취직했구나. 아, 얘 말이 사실이야? 식당도 식당 나름이랍니다. 아직 시장에 젓갈집 딸도 저 호텔 식당에 다니는데 월급이 회사원 빤친다잖아요. 엄마는 그 시장 사람들 얘기 빼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구나. 시끄러. 그 사람도 틀리게 사는 사람들 하나 없어. 아, 그래. 그건 이제 네 엄마 말이 맞다. 저기, 가게가 어디야? 내 애들 풀어서 사장 누군지 한번 알아보게. 알아봐서. 내 이름 걸면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 네 이름 뭔데 함부로 못해? 이름에 금태 둘렀냐? 엄마. 엄마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안진모 이름 석자 거저 얻은 게 아니... 왜 때려? 네 이름 석자에 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야, 이놈아? 누가 뭐래? 어느 식당이요? 호텔이요? 알지. 식당이 아니라 케이블 TV예요. 예? 어, 그... 아, 저, 뭐냐? 저 케이블 방송. 어, 음식 채널이야. 아, 그래, 그 저 텔레비에 나오는? 네. 당신도 봤어요? 아, 그래, 봤지, 몇 번. 그, 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대. 응? 월급 얼마나 준대? 아,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내 일 들어봐. 응? 예. 그래. 네 이모부가 말해준 자리요? 어제 면접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그 집에다 우는 소리 했으면 그 고생은 안 하잖요. 전화해봐라. 이모한테요? 아, 취직됐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도 이참에 골프 채널 하나 바꿀까 봐. 멀쩡한 걸 왜 바꿔? 1년 넘게 썼잖아요. 하나 바꿔주지.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이세요? 진진이 엄마예요.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동생 좀 바꿔주세요. 지금 저녁 식사 준비 중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누군데 그래? 식사하세요. 전화 받아요, 언니. 여보세요? 어, 나요. 어. 언니. 진진이가 취직이 됐단다.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고 전해줘. 축하한다고 전하랜다. 저, 제부 들어오셨냐? 고맙다, 인사나게. 저, 언니가 당신한테 인사한다고 하세요. 아, 됐어요. 인사는 무슨... 하여튼 뭘 그렇게 퍼다 주는지 맨날 인사야. 아이, 그려. 나중에 하지 뭐. 아니, 근데 야, 월급은 얼마나 준대냐? 저 보너스는 몇 프로요? 한...